이웃집처럼 편하게 드나들고 또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가는 나들가게. 평소 얼마나 자주 이용을 하십니까? 나들가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제도입니다.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에는요, 511개의 나들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. 나들가게로 선정이 되면 1억 원 안에서 간판과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을 개선을 하고요. 그리고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들가게를 취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적지가 않았습니다. 광주에서 중도 하차한 나들가게는 175개,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거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. 또 나들가게를 그만둔 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요, 편의점이나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시설 개선만으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되살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? 카드뉴스였습니다.